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13일 연중제 14주간 토요일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베엘제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 식구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박해가 예상되는 상황 안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젠가 신자분들과 식사 전후 기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신자분이 그러시더군요. 신부님, 집이나 성당에서는 잘하는데 혼자서 식당에 갈 때나 가끔 비신자들과 만날 때 식사 전후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신자분은 에이 신부님, 신자들과 식사할 때는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혼자 기도하면 남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기도하는 걸 보고 괜히 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사가 개신교나 불교 신자면 좀 그렇잖아요. 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제가 웃으며 그랬습니다. 성당 다니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물론 이런 분보다 어떤 상황이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성호경을 긋고 식사하는 신자분들이 더 많으시겠지요. 가끔 일반 식당에서 식사할 때 성호경을 긋고 식사하는 분들을 보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면서 괜시리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인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느님 눈에는 과연 얼마나 더 예쁘게 보일까요? 오늘 하루 하느님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닌데 나는 무엇이 두렵다고 나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할까요? 도미니코 수도회 김상태 사도 요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